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입니다. 저는 단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입니다. 저희는 오늘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저희가 발의한 이성윤 의원 대표 발의를 해서 저희 위원들이 함께 공동 발의해서 의안과에 제출한 특검법안에 대해서 아주 뜬금없는 헛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명백하게 쌍방울 대북 송금 및 주가 조작 사건이었다. 여기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엮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법 방해이고 수사 방해다. 검찰총장이 어떻게 일선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지휘할 수 있는지 정말 납득할 수가 없어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오셨습니다. 아, 안 오셨나요? 김기표 의원님 오셨습니다. 양분함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선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문수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균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저희는 어제 검찰총장의 그 반응을 보고, 아, 이거 정말 검찰이 잘못 나가도 한참 잘못 나갔구나. 어떻게 검찰 조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검사들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검 법안을 뜬금없이 이미 기소해서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재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냐라는 말을 듣고, 그렇게 지적하는 말을 듣고 정말 황당하기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원석 총장이 해야 할 일은 일선에서 수사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곡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수사 현장을 마치 정당화하는 듯한, 그래서 스스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검찰 조직 자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오늘 그동안 이 쌍방울 대북 송금 및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정원이 첩보 보고해온 내용,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 확인해온 사건 조작의 실태, 이런 것들을 오늘 밝히려고 합니다. 이걸 공개함으로써 이 사건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남북합작 주가 조작 사건이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회견문을 먼저 낭독한 뒤에 밖에서 질문하시면 거기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우 의원님 먼저. 안녕하십니까? 박선원 의원입니다. 검찰은 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도로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명목 500만 달러, 이재명 지사의 방북 대가 300만 달러를 송금했고, 이 사실을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가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대책단이 쌍방울 송금 사건에 대한 당시 정황과 내용을 담은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 등을 입수해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은 북한의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아태평화위원회와 남한의 주 쌍방울, 주 나노스에 소속한 주가 조작 세력이 벌인 유사 이래 최초의 남북 합작 주가 조작 사건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전 지사의 방북 대가와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자 검찰의 무리한 증거 및 진술 조작으로 왜곡된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는 방북을 적극 시도한 적도 없음이 이 문건에 의하면 이재명 지사는 적극적으로 방북을 시도한 자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국정원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 국정원 소속 K 요원이 당시 북한 대외 협력 업무의 실세였던 김성해와 대미 대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전선부의 움직임을 알아보기 위해 정보 취득원인 아태협의 안부수에게 접근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소개하고 이 이화영과 안부수를 활용하여 북한에 대한 정보 활동을 전개하는 초기 단계입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는 비교적 안정되게 정보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1월경부터 주 쌍방울의 김성태 씨가 등장하면서 공작 목표 달성에 장애가 초래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북한의 김성해는 안부수에게 이화영과 사업이 진척되지 않음을 토로하고 김성해가 안부수에게 농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에서 300만 달러를 요청하였습니다. 아태협의 안부수는 이때 주 쌍방울의 실질적 사주 김성태를 끌어들였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서 당시 국정원 지휘부는 민간사업가 김성태와 아태협 안부수가 함께 당초의 정보 획득 목표 및 공유 원칙을 어기고 북측과 직접 접촉 및 거래하는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상황이 매우 위험성이 커졌다. 또 주가 조작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가정보원이 연루된 정황이라고 보도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여 공작을 종결하였습니다. 즉 애초에 김성해 통일전선부 책략실장과 김영철 통전부 부장 등이 연관된 동향 파악이 목적이었는데 주 쌍방울의 김성태가 통전부와 직접 접촉할 뿐만 아니라 그 동향조차 제대로 K요원을 통해 보고되지 않는 상황은 일종의 사고로 판단하여 종결한 것입니다. 한편 아태협의 안부수는 2018년 12월 26일 북한의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을 초대소에서 만나 포괄적 성격의 경협 합의서를 두 사람이 작성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전혀 다른 국면에 진입하게 됩니다. 또한 이 국면 진입에 관해서 당시 북한의 정찰총국 소속 리호남은 대북 사업이 한국 기업의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 돈을 벌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며 남북 경협 사업을 내세워서 기업의 확장과 이익 추구가 가능하다는 데 착안, 이호남이 안부수와 김성태 등과 논의하여 주가 조작 가능성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바로 그 직후인 2019년 1월 주식회사 나노스는 본격적인 대북 사업 진출을 보여주기 위해 김형기 전 통일부 차관을 고문으로 김영수 전 현대 아산 상무를 사내 이사로 영입하고 자원 개발과 광물성 제품 개발을 신규 사업 목적으로 추가해 본격적으로 주가 부양에 나섭니다. 주가가 11일간 무려 82%나 수직 상승하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언급, 즉 송금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2019년 9월부터 이재명 지사가 선거법 공판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어 더 이상
북한을 방문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실무자들조차도 국정원 직원과의 접촉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안부수와 김영철이 만나면서 포괄적인 남북 경협 사업을 합의함에 따라 스마트팜을 포함한 농업 분야의 협력 사업조차 아태엽 안부수에게 사업권이 넘어간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이재명 방북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고 대북 사업을 매개로 북한 당국자들이 개입한 쌍방울과 나노스 즉 한국 기업과 결탁한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결론 짓습니다. 이에 대해 통탄할 일은 국정원 첩보 보고서 등 이미 재판부에 제출되었으며 이 전체 문건을 확인하면 이재명이 관여되지 않았다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자료의 일부를 활용하여 조작하려 했다 하는 의혹이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은 조작, 허위사실 압박 등을 진술 압박 등을 계속 강요해서 국정원 첩보 보고서 등의 자료가 확보되어서 이재명의 연관성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화영을 불러내서 허위 진술 압박을 했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사건, 특히 전 정권 인사 재판에서도 상당히 유사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 발의한 대북 송금 관련 검찰의 사건 조작 특검법을 두고 윤석열 검찰 정권의 검찰총장이 신속하게 반응했습니다. 국회 특검법 발의가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며 사법방해라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최병 특검법을 거부해 분노한 국민을 광장으로 떠져 나오게 했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검찰이 자신들의 사건 조작 의혹을 수사하라는 특검 법안을 겁박이라고 우겨댑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 군림하고 무시하는 행태로 일관한다면 결국 윤석열 검찰 정권의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수락석출이라 했습니다. 물이 빠지면 돌이 드러나듯이 진실은 머지않아 드러납니다. 이를 향한 특검 열차도 이미 출발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정권의 자중을 요구합니다. 예, 밖에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